맡은 역할이 약간 뭐라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무용 천재. 그래서. 배한테 예은이 진짜 남친과 없는 것 같더라고. 아, 있게 생겼죠. 완전. 또 이제 곧 그 드라마를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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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한다. 네. 축하한다. 예은이가 원래는 지금 맡은 역할이 약간 뭐라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무용 천재. 그래서 무용 천재. 그래서 아 캐릭터가? 우와. 진짜? 그래서 노래 슬립백을 자기 혼자 출 수 없고 아. 우르르 춤으로 거기 끼워서 주겠어. 무용 천재. 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근데 붙이려고. 무용. 네가 무용 천재는 약간 미스캐스팅 아니니? 아, 근데 이게 무용 천재는 그 아이돌 분들 추시는 거랑 아, 무용은 다르니까. 아, 다르지. 좀 해요. 그럼 우리가 슬립백 하면 같이 하고 이렇게 거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를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이렇게. 옆으로 밀고. 자, 원, 투, 쓰리. 석사면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 지효 가. 야, 정말 완전히 보내는구나. 자, 예은이. 완전히 예은이. 좋다. 예은아, 좋다. 자, 가자. 오빠, 전 진짜 솔직히 프로포즈를 동물원에서 받고 싶었거든요. 왜? 근데 갑자기?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었어? 깨졌어요. 그 환상이 깨졌구나. 별거구나 이렇게. 너 그럼 지금 어디서 누가 프로포즈 어디서 해줬어? 그래, 어떤 거야?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 아, 누나 트렁크 풍선 어때요? 별로야? 풍선? 아니면 신사역 사거리나 이런 사거리에서 전광판 프로포즈 해봐. 좋지. 아니면 공연장에서 나 너 좋아한다. 받아줘라. 네가 케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앞니가 깨져. 갑자기 반지야. 최고인데? 아, 너무 싫어. 갑자기 어느 날 지호가 집 밖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장비를 주면서 이거 누가 전화 달래요? 너 했어? 나 했지. 너 어떻게 했냐? 나 담백하게 했지 그냥. 어떻게? 담백하게 어떻게? 무릎 살짝 꿇고 했어. 근데 예은이 진짜 남친과 없는 것 같더라고. 아~ 너 없어. 아, 얘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저 이상형 얘기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완전. 아니야. 긁히는 사람. 아니, 예은이 생각한 거야. 안 긁히는 사람. 완전 있게 생겼어. 근데 저 없는데요. 이상형 얘기. 모쏠은 아니잖아. 조금 사슴산. 아, 깔끔 깨끗. 강훈이 같은 느낌. 오빠? 딱 굳이 따지자면 맞네. 야, 사슴이 약간 김국진 형 같아. 아니지.